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성요리 제과제빵학원의 최쌤입니다. 오늘은 약식, 약밥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약밥, 약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약식이라 해서 대보름날, 정월 대보름날에 이제 같이 해 먹으면 이제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알려드렸고, 예전에는 이제 약이란 말이 꿀을 사용해서 이 약이란 말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꿀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뭐 꿀을 쓰셔도 되고, 오늘 흑설탕을 사용할 건데, 흑설탕을 줄이고 꿀을 좀 섞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량을 해줘야지 모든 요리든 뭐 떡이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 계량이 중요한데요. 계량하는 방법은 여기 계량컵과 계량스푼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이런 계량컵과 계량스푼이 없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계량컵은 200ml, 우리나라 기준은 200ml고요. 200ml 기준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종이컵이에요. 일회용 종이컵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종이컵이 딱 200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스푼도 일반적으로 여기 큰 술, 이쪽이 작은 술, 이렇게 해서 큰 술은 15cc. 그람이 아니고 cc 부피입니다. 계량컵도 마찬가지고 미리리터 cc 이러는데, 여기 작은 술은 5cc예요. 그래서 계량하실 때 집에 일반 밥 숟가락, 일반 밥 숟가락은 여기 큰 술과 작은 술의 중간 10cc예요. 예, 그래서 그거 맞추셔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량도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재료는 일단 불린 찹쌀 3컵입니다. 불린 찹쌀 3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조림 밤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에 이제 밤을 깎아서 잘라서 조각밤으로 잘라서 설탕에 졸여서 삶으면서 이제 졸였어요. 근데 뭐 생밤을 쓰셔도 돼요. 생밤을 쓰셔도 되고 밤 크기를 좀 크게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대추. 자, 대추는 얇게 준비를 했고요. 돌려깎기 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뭐 견과류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다시라든지 호두라든지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흑설탕. 자, 찹쌀 3컵 기준에 불린 찹쌀입니다. 불린 찹쌀 3컵. 그리고 흑설탕은 1컵. 흑설탕 1컵. 그리고 간장은 4분의 1컵. 4분의 1컵.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은 6큰술. 6큰술. 자, 계피가루는 한 작은술. 자, 물은 1컵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찹쌀에 비해서 물은 반이 되겠죠. 찹쌀에 비해서 물은 반이 되겠습니다.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저는 밤도 익혔고, 그리고 대추는 마지막에 같이 하게 되면 대추가 물러져요. 그래서 저는 좀 물은 식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추를 마지막에 약밥, 약식이 다 되어지면 그때 섞어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기밥도 준비하시고, 뭐 최대 10인 용량까지 가능하세요. 10인 용량이면 불린 찹쌀 10컵까지죠. 불린 찹쌀 10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린 찹쌀 3컵. 자, 3컵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흑설탕 1컵. 흑설탕 1컵. 그리고 물. 물 1컵 반. 계량을 해볼게요. 1컵 반. 물 1컵 반.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 4분의 1컵. 4분의 1컵. 이렇게 보면 계량컵에 선이 있어요. 50, 150, 100, 그리고 180. 그래서 간장 4분의 1컵. 50이 되겠죠. 4분의 1컵.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6컵. 그리고 계피가루 한 작은술. 계피가루 한 작은술 넣고 섞어주시면 돼요. 원래 약밥, 약식은 찹쌀은 찹쌀대로 찌고 쪄서, 그리고 이 나머지 재료들은 끓여가지고 밥이 다 지어지면 섞어줘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쪄요. 그래서 섞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흑설탕. 그리고 뭐 카라멜 색소 쓰시는 분도 계신데, 흑설탕에 카라멜 색소가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굳이 카라멜 색소까지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 떡집에서는 카라멜 색소를 좀 많이 쓰시는 편이고요.
물하고 잘 섞이도록 했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질어지기 때문에 물량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쌀 양의 반만큼만 물을 맞추셔도 돼요.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찹쌀은 이미 불려진 찹쌀이고요. 그리고 찹쌀의 특성상 밥이 질어져요. 질어지면 약밥, 약식이 맛있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불린 찹쌀의 반만큼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다가 밤 생밥 넣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조림밥도 준비를 했고요. 자, 밤을 넣어줍니다. 자, 당조림밥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바로 치사를 누르시면 돼요. 일반 밥 치사 코스로 계속으로 20분 반 밥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사하는 동안에 여기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대추는 돌려 깎여요. 자, 돌려 깎으실 때는 이렇게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추 살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 썰어주든지 아니면 돌돌 말아서 동글동글 썰어주셔도 돼요. 위에 모양으로 한식 드시면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옛날에 임금님도 대추 새알을 꼭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었을까요? 대추 새알 그냥 자 식후에 항상 먹었는데요. 먹는 비법이 또 있었어요. 자, 식사를 임금님이 진지를 잡수시는 동안에 궁에서 가장 나이 어린 나인이 대추 새알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식사를 다 하시면 그걸 톡 뱉어서 임금님께 드립니다. 보진 않겠죠 임금님이 그걸. 자, 그래서 그 대추 새알을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아,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치매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이제 아밀라제랑 피알린이라는 아밀라제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요. 그리고 품에서 제일 나이 어린 나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향기가 전해져서 이제 더 좋다고. 네, 그게 이제 식후에 꼭 드시는 대추 새알이었습니다. 이렇게 돌려깎기 한 거는 채 썰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너무 곱게 말고 한 0.5cm 정도로 이렇게 약간 굵직하게 채 썰어 놨습니다. 또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동글동글 썰어 주셔도 돼요. 몇 개는 제가 위에 장식으로 돌돌 말아서 이 모양으로 썰어주고요. 몇 개는 채 썰겠습니다. 자, 굵직하게 채 썰어주세요. 0.5cm 정도. 이렇게 돌돌 말아서 과에도 대추말이 이렇게 돌돌 말아서 위에 띄워주죠. 볶감도 마찬가지, 볶감말이.
끓여 놓습니다. 채 썰거나 대추말. 이렇게 채 썰거나 대추말이를 해줍니다. 대추말이. 자, 밥은 아직 치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치사가 다 되면 여기에다가 대추말이 넣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부터 생기가 배출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치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잘 섞어서 보내라는 멘트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기다리세요. 뜸이 약간 들 수 있도록 한 1분 정도, 1분 정도만 기다리셨다가 밥솥에서 꺼내서 이제 여기 대추랑 자시랑 이렇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사가 다 되었습니다. 멘트를 넣어주십시오. 짠. 기능이 취소되었습니다. 짠. 이렇게 치사가 다 되었습니다. 치사가 다 된 잡밥은 이제 나무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게 계피가루예요. 계피가루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겉돌거든요.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섞어주실 때 대추 같이 넣어주세요. 채썬 대추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되게 먹음직스러운 색깔이죠, 그죠? 먹음직스럽고 색깔도 좋고 밥도 잘 지어졌어요. 질지도 않고 배지도 않고. 그래서 쌀과 물의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본 밥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밥짓기 불린 쌀 1:1로 하시면 되시는데 압력밥솥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1:1보다는 0.8 정도 맞추시면 가장 일반 밥으로 맛있게 되시고요. 섞어주시고 이제 이걸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세탁 용기에 넣어서 냉동 보관했다가 해동해 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한 번 할 때 조금 많은 양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한 번씩 꺼내서 가족들에게 이제 주는 편입니다.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너무 먹음직스럽죠? 맛있죠? 심은 또 약식으로 약밥으로 먹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거 제가 다 먹지 못할 줄. 여기에다가 대추 돌려깎기 한 거.
짠! 완성입니다. 맛있겠지요?